성노예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무려 1600차를 앞두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가져오는 행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소연은 전쟁 절대 불가 원칙을 천명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평화로 갑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신동윤입니다. 매주 수요일이 되면 우리는 이 수요 집회가 맨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위안부 합의를 이제 가까스로 취소시키고 되돌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600번째 맞는 수요 집회에는 윤석열 정권이 처음 시작하던 수요 집회 때보다도 더 굴욕적인 대일 외교로 강제 징용공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의 문제도 역사의 뒤로 돌리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한인들이 그리고 이곳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들도 함께 연대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세자의 목소리를 잊지 않는다. 함께 평화로 가자! 화이팅! 대가스타치와 유홍동 미양구 카이너제스에서 정원 미양구 오사카 코베 한신된 가까이 데스 아자라 생일은 파이팅! 생일은 파이팅! 위안부 문제를 考える会神戸 네버 기브업!